자, 이번 시험 분석 종목은요, 뉴보텍입니다. 뉴보텍. 자, 뉴보텍이 저희 카페에서 5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요, 500, 2014년도입니다. 자, 2013년도, 2014년도 1년 동안 꾸준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500원대에서 매수 의견을 드려가지고요, 자그마치 2년 넘게 홀딩을 해가지고 1250% 정확히 이 구간에서 꼭지 목표가에서 매도를 쳤던 종목입니다. 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입증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에 1250% 수익이 나고 난 다음에 이미 이 종목은 게임 끝났다. 꼭지 목표가를 쳤고, 그리고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구간 구간마다 제가 계속 동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게임이 이미 끝난 종목이다. 그러니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가지고 전 재산을 말아먹는 그런 미친 짓을 하지 마라라고 방송 녹음을 수도 없이 했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분석대로 이 종목이 지금 또한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 지지선이 다음 주에 마지노선을 깨고 내려가면 하방 압박이 더올 텐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어차피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자,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의 원인은 바로 잠재자산이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죠. 자,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알지만 이미 이 종목은요, 2014년도서부터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지금 현재 보이는 수익률이 있죠. 자, 이 종목이 저평가되어 있는,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제 추천주이고, 제가 지금까지도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 중에서 뉴보텍은 이미 1250%가 수익,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전부 다 팔아먹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라고 제가 저희 카페에서도 누차 동영상 광고로 녹음을 했었던 그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자,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미리 검색을 해놨습니다. 자, 2017년도 자 4월 28일 날 뉴보텍 1250% 대박 주식 시리즈 69탄, 뉴보텍 상한가 56탄 해가지고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 고진이 머스마 투자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동영상으로 다 녹음을 해서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이다. 자, 이때에도 제가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자, 이렇게 분석 시황을 저희 카페에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뭐 500% 300%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동영상을 다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왜 돈이 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뉴보텍 상한가. 자, 2013년도 2월 6일서부터 시작을 해서 2012년도 11월 이렇게 쭉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주입니다. 기술적 분석주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지만 잠재자산을 보고 작전 세력이 아주 강하게 끼어 있는 걸 눈치를 까고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상승 후 조정 중뭐 이렇게 분석 시황을 보시면은요,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이 지금 급속도로 자산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작년서부터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으니 작전 세력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 말아먹지 마라. 아, 누차 제가 경고로 동영상을 올려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수익률이요. 이 수익률 중에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다 팔고
꼭지 목표가를 안친 종목은 지금까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수익률입니다. 동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결국은 다시 깨고 내려갈 것이다. 깨고 내려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다. 잠재 자산이 이미 게임이 끝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뉴보테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